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농막이 설치된 밭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입니다. 동양면 조동리는 면 소재지가 위치한 리다니 마을인데요. 이 조동리에 선사 유적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구석기 시대부터 뼈대에 있는 유서 깊은 동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위치는 면 중심부로부터는 주행 5분, 충주 도심으로부터는 주행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전방 350여 미터 거리에 있는 2차로에서 좌회전으로 2~3분을 주행하면 면 중심부에 닿고, 면 중심부에서 10여 분을 더 주행하면 충주 도심에 닿겠네요. 그리고 2차로에서 우회전으로 6~7분을 주행하면 청풍 충주호가 나오고, 저 멀리 마지막 끝자락의 산 너머에 청풍 충주호가 있는데요. 청풍 오면 청풍호고, 충주 오면 충주호지, 청풍 충주호는 뭔 말이냐? 가끔가다 댓글로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충주분들은 충주호라 부르는 걸 선호하고 제천분들은 청풍호라 부르는 걸 선호하는지라, 두 지역분들한테 욕 얻어먹기 싫어서 청풍 충주호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단양분들마저 단양호는 안되냐? 태클을 거신다면 단양 청풍 충주호로 하는 걸로. 암튼 그냥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요 토지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답이고요. 317평의 면적에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된 농막과 비닐하우스까지 포함이 되고요. 필요할 경우 상수도 연결이 가능하네요. 요 토지의 120여 미터 위로 주택 한 채가 있는데 요 동네의 끝집이 되겠고요. 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다면 동향이나 북향이 적합할 듯 합니다. 이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볼 텐데, 요 앞 60m 전방에 카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고요. 소개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비용 부담이 적고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용지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 317평 농지의 희망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나 전원주택 용지로 적합한 작은 밭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 청풍 충주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농막이 설치된 317평 면적의 답으로 현재 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주행기준 면 중심부까지 5분, 충주 도심까지 15분여 거리이고요. 도심에 근접한 주말 쉼터 놀이용지를 찾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주인분께서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